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용 과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EU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의 탄소 저감 계획과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보코노미 시간에는 조사국 박상우 과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최근 이슈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박상우 과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과장님 먼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는 크게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는 자연재해와 같이 기후변화 그 자체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의미하며 이행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자연재해가 물리적 리스크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이나 산사태,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말씀하신 지진, 해일 등 급진적 충격 외에도 기온이나 해수면 상승 등과 같은 점진적인 충격도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리적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행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제 구조를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탄소세, 탄소 국경세의 도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가계의 자산이 파괴되거나 손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러한 기후변화의 급진적인 충격들, 실물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급진적 충격으로 가계나 기업의 자산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요 측면에서는 부의 자산 효과로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투자 및 수출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는 물적 자본의 파괴로 자본의 생산 여력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일부 투입 요소의 공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난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복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투자는 단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투자에 대한 구축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급진적인 충격이 소비, 투자,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점진적인 충격은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기온, 해수면 상승과 같은 점진적인 충격은 장기적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산출량을 변화시키고 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3도 오를 경우 질병 등 인적 피해 발생과 노동 여건 악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약 12% 정도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물리적 리스크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물리적 리스크는 전 세계 평균 대비 크지 않습니다. 반면 고탄소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해 이행 리스크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의 물리적 리스크가 크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 연관도가 높은 특징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물리적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 리스크는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은 기업의 이익 감소,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의 구매력을 저하시키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 국경세와 같은 주요 교역 상대국의 탄소 배출 규제도 국내 교역 조건을 악화시켜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친환경 투자, 신산업 성장 등은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기업들 역시 혁신 활동을 통해 투자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등 탄소 배출 관련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의 물리적 리스크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행 리스크의 측면으로는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친환경 투자나 신산업 성장의 측면에서 기회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후변화는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물가에 대한 영향도 온난화든 기후변화가 생산 여건을 악화시켜 물가를 상승시키는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세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이행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물리적 리스크를 보면 기후변화는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노동 생산성 저하에 따른 단위 생산 비용 증가 등을 야기하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리스크가 보호주의 등 해외 요인과 결합될 경우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이행 리스크는 어떤가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탄소 배출 산업의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대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탄소 배출 비용을 상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 실물 경제, 즉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NGFS 시나리오 분석 방식을 참고하여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 내지 0.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 내지 0.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NGFS의 시나리오 분석 방식을 참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NGFS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NGFS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현재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 리스크 감독 방안, 기후변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후 리스크 관련 데이터 구축 방안 등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분석 결과에 가정하셨던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NGFS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산업화 이전 대비 2050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내지 2도 이내로 억제되는 경우를 상정하였는데요.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0년 6.7억 톤에서 2050년 2억 톤으로 약 70% 감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 이하로 억제되는 경우를 상정하였는데요. 이는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첫 번째 시나리오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는 경우를,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35년 이후부터 상용화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별 결과를 보니 시나리오 2의 부정적인 효과가 시나리오 1보다 약 4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결과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0.5도씨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적지 않는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탄소세 부과는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와 같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로의 대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저희가 분석한 결과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부가 탄소세로 거두어들인 수입을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투자의 재정 승수가 법인세의 재정 승수보다 더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탄소세로 거두어들인 수입을 정부 투자에 활용할 경우 중장기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나리오 분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IMF와 NGFS의 분석을 참고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매년 GDP의 1% 규모를 정부 투자를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매년 거두어들이는 탄소세 수입의 50%를 정부 투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매년 GDP 1% 규모의 탄소세 수입을 정부 투자로 활용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면 탄소세 수입의 50%를 활용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해 주신 분석 결과를 보면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수입액을 재원으로 한 적극적인 정부 투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친환경 투자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코노미 시간을 통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 노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